내일 곧 뜬발 할 건데요. 그래서 예, 할 거예요. 먼저 읽어볼까요? 오케이. 선생님, 자, 준호가 생각할 때는 영어 발음이랑 우리나라 발음이 뭐 전혀 다른 거 얘기하는, 발음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같은 건 같게 발음하면 돼. 그래서 얘가 뭐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요? 우리나라 한글 소리로 바꾸면. 에, Y는 E. 좀 간편하나? 그냥 Mary 하면 돼, Mary. 메리, 메, 그냥 얼 소리가 우리말이랑 좀 다르니까 얼 느낌 좀 넣어서 메리. 그 다음에 A는 무슨 소리네요? 에? 그럼 넥스야? 오케이, 선생님 귀에는 맥스로 들리는데. 한번 들어볼까? 넥스라고 하는지, 맥스라고 하는지. Mary makes a fun friend. Mary makes a fun friend. 오케이, 여기 뭐라고 소리 내고 있어? 그냥 맥스이잖아, 맥스. 맥스가 아니고 맥스잖아.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준호한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를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가 뭐야? 중에서 A가 무슨 소리 내는 거야, 이거? 어? 그럼 A 소리 나야지.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뭐야? 메이, 거기다 크 소리 붙이면. 메이크, 거기다 S가 S 소리 붙이면 메이크스. 뭐 되게 대단한 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그냥 메이크스 하면 돼, 메이크스. 메리 메이크스. 그 다음 U는 무슨 소리 내? IE는? 그러면 friend야, friend? 이거 다 발음하면 뭐든데? friend. 그럼 이게 friend 소리 나려면 한글로 써볼까? friend 이렇게 되네, friend. 그럼 이 소리는 누가 내고 있어? F가 낼것 같고, 여기에 R 소리는 I 낼것 같으면 이 E 소리 도대체 누가 냈냐 말이지. IE가 그래서 무슨 소리 내고 있다? E 소리 낸다. 그래서 friend라, friend. free end가 아니고 free end 낼것 같은데 E가, I가 소리 안 나고 그냥 E만 소리 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읽으면 뭐가 된다? 그래, 그렇게 읽으면 돼. 근데 아직도 막 이거 읽는데 막 되게 무서워해. 맥스. 너 이거 못 읽어. 이거 읽어봐. 메이. 그래,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메이, 거기다가 이렇게 해볼까? 메이, 여기까지 소리 낸 거야. 이거 읽어봐, 이거.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뭐 메이 이상하게 소리를 내려고 그러나? 그냥 똑같이 발음해, 그냥. 뭐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몇 가지 선생님이 알려준 규칙만 좀 지켜. F는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친다 그랬어. 펀 프렌드가 아니고 펀 프렌드. Fun friend.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메리 메이크 a fun friend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의미라 그랬는데? 오케이, 진짜 친구를 만드는 거 아니고 장난감 같은 거 만들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메리 메이크스 어 펀 프렌드. 계속해서 얘하고 얘랑 얘 물어보겠죠. 그래서 잘 읽었어. 오케이, Marcy and Mark.
Wear masks. Wear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아 하고 어리겠지. 몇 가지 소리가 뭐야? Mar. 얘는 와인의 소리. 그래서 다 합쳐서 Marcy 해봐. Marcy. Marcy. 되게 뭐 어렵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얘도 Marcy라 그래. 들어봐봐. 대단하게 뭐 다른 거 발음하는 거 아니야. Marcy and Mark, Marcy and Mark, Marcy and Mark wear얘 masks. 뭐라 그래? Marcy. Marcy. Marcy라 그래. Marcy. 배시도 아니고 Marcy래. Marcy. Marcy. Marcy and Mark wear masks. 오케이.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어? 이렇게? 아, or 이러면 되겠네. 합쳐서 mark. 그다음에 이에는 에 합쳐서 그럼 왜 or 해봐. 왜 or? 왜 이러지 말고 왜 or 해봐. 왜 or? 왜 or? 뭐 이거 못 읽는 거 아니잖아. 뭐 where? 그래 where 하면 돼. 다음 A는 에. 이게 좀 어려워. Next. 오케이. 그래서 다 읽으면 뭐라고? 그래 그렇게 읽으면 돼. 무슨 뜻이에요? Mark, 그렇죠. 오케이. 단어 시험 쳤죠? 몇 점? 단어 시험 몇 점? 그래서 뭐라고 얘가 영어로? Okay. 마스크스 해봐. 마스크스. 그래. 이렇게 해. 마스크스. Marcy and Mark wear masks.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얘랑 얘 하겠죠. 그래서 뭐? Marley like a 얘가 뭐라고 다 합쳐서? Marie? Marie? Marie. Maria likes milk. Maria likes milk. 뭐라는 것 같아? 마리라고 하는 것 같아? 선생님 귀에는 마리아라고 들리는데. Maria likes milk. Maria likes milk. 뭐라고? 마리라고 하는 것 같아? 마리아라고 하는 것 같아? 아직 잘안 들려? Maria likes milk. Maria likes milk. Maria likes milk. 얘 뭐라고 같아? 마리아. 그래 마리아라고 그러네. 마리아 likes milk지. 마리아 likes milk 아니고. 어? 그럼 마리아나 마리아나 그게 뭐지? 어쨌든 얘는 소리를 내줘야 될거 아니야. 마리라고는 안한것 같아. 내가 지금 주목한 건 얘를 발음 왜안 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야. 이건 마리아라고 해도 되고 마리아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A는 I는 E, A는 합쳐서 Maria, I는 E, okay. 이게 E면 Nix야, Nix. 오케이. 자, I가 I 소리 나고 A가 A 소리 나고 이거 왜 이렇게 못 찾을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게다가 내가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 있으면 아이가 아이 소리 안 나고까지 갈수 있어. 아니 그냥 이거 없으면 뭐야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러면 뭐야? 이때는 얘가 아이 소리 나고 이때는 아이 소리 안 나나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아이가 아이 소리 나고 이때는 이 소리 나서 이때는 like인데 이때는 mix 되는 거야?
그렇지 않냐? 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 읽으면 뭐가 되고? 아니, 처음부터? 마리아 likes milk 그거 뭔 소리예요? 마리아는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마리아 likes milk.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얘랑 얘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오케이. 얘만 한번 읽어봐. 그래? 말 이래요? 말 이름인가? 그래, 말티잖아, 말티. 말티. Marty makes a mess. 그래서 AR은 R, TY는 어? T, A는 에, 또 맥스다, 맥스, 그치? 또 맥스야, 맥스. 또 맥스다, 그치? 맥스야, 얘가? 아니, A가 얘 때문에 내 이름 불러줘, A. 아까 전에 이거랑 똑같지 않냐? 어? 맥스야, 맥스야. 오케이, 그 다음 E는? 그래서 합쳐서 어? 메이스야, 메스야. 없는 거, 없는 이 소리 막 어디서 불러오지 마. 메이스가 아니고 메스야. 그래서 다 읽으면 뭐가 된다고? 아니, 여기까지를 한글로 생각해보면 얘가 미음 됐고 얘가 에이 됐어. 뭘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이중 모음이 지금 더 힘든 모양인데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메이 됐잖아, 메이.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메이크 됐는데 메이크. 거기다 S 내는 S 소리 붙이면 합치면 뭐가 돼요? 메이크스라고 편안하게 메이크스 하면 된다고. 메이크스, 라이크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읽는 거 아니야. 다 읽으면 뭐가 된다고? 아니, 처음부터. 마티 makes a make mess. Marty makes a mess. 뭔 소리예요? 마티가 그렇죠, 엄청나게 어지른단 말이에요. 왜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 얘기할 거고,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겠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Okay. Matt plays a game. Matt plays a game. 응? Matt plays a 하나씩 천천히 읽어봐. 뭘 이렇게 급해? Matt Matt plays plays a game. okay Matt plays a game. Matt plays okay 네가 그동안 웅진 AB에서 배웠던 걸 문장으로 이렇게 또 다른 거 따로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를 문장에서 배우는 거야. 어? A가 무슨 소리 낸다, 뭐 Y가 무슨 소리 낸다 이런 거다 했는 거잖아, 그치? Matt plays a game. 오케이, 그래서 A는 에, 아, 어중에 대첫 번째 옆에서 에, AY는 에 하고 E. 그래서 합치니까 다 plays. A는 또 그럼 아 그럼 또 개미야 개 그래서 합쳐서 게임 Matt plays a game. 자 준호야 잘 봐봐. 영어는 글자 한 개인데
소리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달라. 어, 읽을 때 그 점을 생각을 해. 네가 지금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하면 매트지만 이렇게 하면 메이크야. 얘가 메이까지 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메이. 어, 메가 아니고 메이크.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이야.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어, 그렇게 읽으면 돼. 일단 계속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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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기하겠지. 네가 다 배운 거야, 그렇지? 어, 읽어볼까? 네가 가만 보니까 딱 그거네. 너는 이중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처리를 못하고 있어. 어? 이중 모음이 뭐냐? 이중 모음이 뭐냐면 내 이름을 불러줘. 걔들을 보고 이중 모음이라 그래. 걔들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읽고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들려. Mick and Mike make things. Mick and Mike make things. Mick and Mike make Mick and Mike make things. Things. 얘가 뭐가 되고 있어? CK는 그럼 합치면 미키냐? 이는 도대체 믹. 미키는 무슨 미키야? 믹. 얘는 뭐가 되고 있어? 어, 저런다니까. 아, 아, 아이가 A. 그러니까 넌 지금 이거를 못 읽고 있어. 마이크잖아, 마이크. 내가 이거 한글로 다 써줄까? 이거, 이것까지 써줄까? 이것도 써줘야 되겠네, 너는. 어, 믹 앤 마이크잖아, 마이크. 여기까지 마이라고, 마이.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나왔던 건데, 계속 헤매. 이거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야 돼? 그래, 메이에다가 그 다음에 K가 내는 소리 크 붙이면 뭐가 돼? 네. 메이크잖아. 네. 무슨 맥크야, 맥크는 메이크. 미크, 앤드, 마이크, 메이크, 띵스. 믹 앤 마이크, 메이크, 띵스. 믹 앤 마이크 해봐, 마이크. 마이크. 너 이 노래할 때 들은 거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잘하네. 마이크 여기 있네. 마이크 뭐 대단한 거 읽는 거 아니야. 마이크야, 마이크. 그 다음에 얘는 그래 뭐 대단한 거 읽는 거 아니야. 메이크라고, 메이크. 그 다음에 얘는 things. Mick and Mike make things. 그니까 뭔 소리예요? 단어 시험 몇 점? 아니, 단어 시험을 왜 공부를 안 해?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숙제 내냐? 어, 배준호 씨? 이거 두 개 아니야? 두 개? 어, 이거 공부했잖아. 어, 시험 쳤잖아. 왜 시험을 안 치냐고. 시험 왜 안 쳐, 선생님이? 계속 시험 치라 그러는데. 어? 준호야. 아직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몇 달이 지났지 몰라? 근데 어? 여기 암기학습, 리콜학습, 스펠학습, 매칭게임 하고 테스트 치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왜 안 했어? 어? 너도 시험 치고 가.